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뭐 펜오션도 10%의 강세. 근데 이쪽은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도 강세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해운도 6.20. 그러니까 해운 업체들의 강세가 오늘 연출된 부분이 비이성적이진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10%,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구간이 되죠. 우리가 그 기존에 일본 기준에서 이제 오버슈팅 있다라고 설정한 부분이 요 기준이 돼요. 어느 그 기준이냐면 여기에 이게 20%의 등락입니다. 20%의 등락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것도 이제 다소 무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20%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15%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15%의 변동성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란 그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 이때 좀 많이 허탈스럽고 아쉽고 그러신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뭐 긍정적이고 이쁜 흐름으로 마감이 잘된 거고, 그 이후에 추세 범위 또 수급 범위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지금 2월 15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이 5%를 넘겨요. 5%를 넘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5%를 넘기면 일단 매집 단가 대비해서 50% 수준까지 최대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럼 매집 단가가 대략 한 2만 원 선이 나와요. 50%면 3만 원 선. 그 정도는 들어올려 놔야 매집을 한 쪽의 차익 실현이 기준이 될수 있고요. 또, 요 이제 갭에 대한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갭.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흐름이 주봉상의 기준에 이제 멀리 안 보고 이제 가까운 데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갭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 등락 범위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요 갭에 대한 기준점에 요자락들이 되겠죠. 요자락들. 24,000원과 14,000원 뭐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35,000원 정도 범위, 최대폭 35,000원 정도 범위까지의 추세의 그런 범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충분하게 수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이 충분하게 고점을 넘기고 오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주봉의 갭을 놓고 보시더라도 일단은 35,000원까지 좀 넓게 열어서 볼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고, 주봉상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범위만 오늘 안타깝게 이제 우리가 좀 뺏겼어요.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좀 다소 제가 판단할 땐좀 애매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물량을 20%에서 이제 5%만 덜어놓고 내일 또뭐더 높은 가격에서 사더라도 1, 2% 위에서 사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비중이 10% 미만이신 분들만 뭐 10에서 15% 범위 정도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드린 거고, 이왕이면 뭐 한옥가라도 더뭐 26,600원으로 이왕이면 끝내주면 더더욱 좋고요. 시간 외에서 또 움직임을 주면 좋죠. 64만 5천 주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마감 동시호가에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형성이 됐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실적 부분이 원체 긍정적이라서 실적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뭐 상당하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4,400억씩 실려준 거예요. 70만 주니까 6만 8천 주, 9만, 7만 주 정도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나머지 추세 추이 부분은 그다지 뭐 버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된 기준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급만 우리가 확인해서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월봉 기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죠. 5분봉 기준에서도 계속 이제 거래를 실어가면서 이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기준을 놓고 본 겁니다. 오늘 물량 뺏긴 5% 물량 뺏긴 가격 대비해서 그래봐야 뭐 얼마예요? 1% 더 위에서 끝났어요. 내일 뭐 눌림목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뭐 그 정도 자락에서 제차 기준점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HMM의 경우는 단기 목표 주가 25,000원은 뭐 월등히 넘겼고요. 거기서 차익 실현이 아닌 갭상승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거래대금 충분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유지, 그 다음에 신규 추가 재편입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해운주들에 관한 오늘 뭐 다 강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3만 원의 목표 주가가 공개적으로 이제 형성돼 있는 구간인데 3만 원, 그 다음 3만 4천 원, 3만 5천 원 너무 큰 오버슈팅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추세 오버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놓고 보실 부분은요 주봉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세요. 월봉에서 이거 굉장히 크게 오버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을 수반한 상태에서의 양봉의 크기인데 이 기준점에서 충분하게 35,000원까지 퍼센테이지 범위율까지도 다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또 우리 직장인 반에 계신 분들은 장중 기준에 문자가 이제 두 번 나갔죠. 두 번 나가게 되면서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9시 33분에 프로그램 좀 놓고 보면서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이제 25,200원 그 다음에 25,400원에 한 번 더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한 1시간 간격으로 25,200원, 25,4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26,300원에 이달이 되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고 했는데 하여간 뭐 5% 차익 실현된 범위 뭐 아깝진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15% 계속 가지고 오는 거니까 14,000원대에서부터 주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 실적 범위도 있고 다 좋아요. 수급도 있고 또 손바뀜도 있었고 다 좋은데 이 실적의 기준이 순이익 기준에서 이제 2조 정도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부분이 지금 8조 8천억인데 전환 사채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어쨌든 믿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믿질 건 없어요. 이 흐름의 추세는 아무래도 실적철까지는 중간에 변동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실적철까지는 충분히 연동되고 형성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잡고 전략 잡고 그렇게 이제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HMM은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력주 전략 부분에 녹화는 다시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오픈 기준에서 잡아드리고 뭐 각 방에서 이제 그나마도 LG화학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이제 30%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황구 부모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셔서 바이오다인 또 잘 수익 내시고 꼬리 달릴 때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거 그런 기준만 좀 잘 대처하시면 돼요. 밥 먹자 선생님도 오래간만에들 다들 이제 좀 잘 대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도 이제 그 3거래를 연속 이제 오픈을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처럼 그 기준의 종목군들의 흐름처럼 시가총액 이제 2천억짜리 종목 사실 뭐 그런 종목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11시 기준에서도 이렇게 수급 범위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19,854원인데 오늘까지 하면은 뭐 거의 2만원 될 것 같아요. 2만원이면은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5분봉 올려드렸을 때가 이게 이제 25,850원 고점일 때
그렇게 해서 이탈되거나 올라갈 때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내일 시장은 나스닥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 2.07 밀리고 끝났죠. 올림픽 관련된 내용들. 그쪽에 이제 아시아 쪽에 영향을 일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일단 보합으로 마무리를 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IT 쪽 나스닥 강세에 연동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MM 오늘 잘 터져줬고, 바이오다인 오늘 변동성 뭐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여기는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삼성출판사 제외하고는 오늘도 일단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주력주 전략 부분은 다시금 녹화를 지금 바로 뜨겠습니다. 그래서 HMM 오픈해드린 전략대로 대처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동참하셔서 같은 수익 기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